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개발계획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문제가 커지자 신 의원은 어제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. 그러나 현지에서는 땅값이 벌써 들썩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신 의원은 더구나 토지주택공사의 대외비 문서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그대로 공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.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LH의 과천이 포함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. LH 관계자는 대외비 자료라며 열람만 해달라고 자료를 건넸습니다. 신 의원은 좀 더 검토하겠다며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. LH 관계자는 자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의원이 자료를 주고 안 주는데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LH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 다만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. 나가면 큰일 난다고 신신 당부했습니다. 하지만 신 의원은 비공개 개발 자료를 곧바로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주민 공람 등의 절차 없이 공개하면 불법입니다. 신 의원실 관계자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쯤 신 의원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